감동 사연 하나 어머나 듣고 싶어. 따뜻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네. 덥지만 더 가슴을 뜨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엄마가 싸온 상한 김밥. 장애가 있으신 부모님을 뒤로 하고 저는 의무경찰로 입대했습니다.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한 달이 지나고 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던 당시 저는 면회를 오신다는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일찍 군복을 다리고 군화도 반짝반짝 빛나게 닦으며 면회 시간이 얼른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 면회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어머니는 오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저는 면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던 그날 밤 저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원망과 서러움의 눈물을 밤새 흘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교관님이 갑자기 저를 찾으셔서 면회실을 갔더니 그곳에는 전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반겨주시며 눈물을 터뜨리셨기 때문에 순간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군인인 아들을 본 어머니는 부랴부랴 집에서 손수 싸오신 김밥과 치킨을 황급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밥에서 코를 찌르는 듯한 쉰내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를 먹일 생각에 싸오신 김밥이었기에 아무 말 없이 그 김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참 상한 김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하러 오시던 길에 역에서 지갑 소매치기를 당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통째로 잃어버리시게 되셨고 제가 있는 경찰학교를 찾아가려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길을 묻고 또 물어봤지만 의사소통도 쉽지 않아 결국 포기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보시기 위해 이틀 동안 내내 걸어서 물어 저에게 경찰 학교가 있는 곳까지 오셨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그 상한 김밥을 입에 문 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 면회 오는 동안 김밥이 쉬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는 그저 맛있다고 말하는 저의 말에 환하게 웃으실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전역을 한 지 이제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사랑이 가득했던 엄마의 정이 담긴 상한 김밥의 맛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코코치징해요. 아니, 참 감동 사연 들을 때마다 아 미치겠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게, 이게 마음이 아프다기보다 참 그게 엄마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이래요. 아니 그거를 찾다 못 찾고 돈도 없고 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 내가 이미 늦었어도 내 아들 기다릴 텐데 내가 끝까지 여기를 찾아가서 내 아들을 보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드신 거잖아요. 그저 버스 안에서 그 참 일명 소매치기라고 하는 사람 아. 정말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진짜 근데, 옆에 있으면 확 때려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참 어머니 그 자식 사랑 때문에 야 걸어서 오셨다는 게 그리고 이제 또 중간중간에 누가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넘었으니 이게 김밥이 성할 일이 있나요? 요즘에 날씨도 그때도 더웠는데 근데 그 김밥의 상한 맛이 기억이 난다면 그건 상한 김밥이 아니라 사랑의 김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주제에 대한민국의 최고는 대한민국의 어머니라는 단어를 맞습니다. 떠올리는 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어머님들 때문에 진짜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자녀 교육시키죠. 남편 돌보죠.
거기다 봉사활동도 하시죠. 위대한 옆집 것 같아. 사람도 네. 돕죠. 위대한 것 같아. 네. 엄마 그러면은 그러면서 있어요. 엄마들이 이 손도 굽고 뭐 이것저것 해먹어. 어머님들은 쉴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정말 네.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랑스럽습니다. 감동 사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